전에 어떤 유명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말이요, 굉장히 유명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맞아, 틀린 말 아니야. 정말 세상은 1등만, 잘난 사람만, 탁월한 그러한 케이스들만 다룹니다. 기억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1등만 기억하는 분 아니십니다. 1등 아니어도, 세상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억해 주시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 배웠죠. 그 이름의 뜻, 짖는 개.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과 헌신의 대명사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40세 가난 정탐꾼 시절이나 세월 흘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때나 그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갈렙처럼, 크리스천이라면 갈렙처럼.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이 갈렙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땅을 분배를 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 갈렙이 요구를 하죠.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장대한 거인족들인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 난공불락의 산지, 모두가 올라가기를 기피하는 척박한 요새화된 산성입니다. 85세 노인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14절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같이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아낙 자손의 세 장수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헤브론 정복했다. 자, 그런데 45년 전인 열두 정탐꾼의 가나안 정탐을 다룬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요, 그 세 족장, 세 장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불순종의 제1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했던 그 두려움의 제1원인은 바로 아낙 자손, 그 중에서도 이 세 족장이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질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의 세 족장이 무려 85세의 갈렙의 때까지, 즉 45년 동안을 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노익장을 발휘해서 갈렙이 올라가 무찔러버리고 그 땅을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얽매고 있었던 수치와 모욕의 역사가, 그 굴레가 드디어 깨부서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으로부터 배울 것은 첫 번째로는요, 그의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40세 정탐꾼 시절이나 지금 85세인 시절이나 그는요 스스로 앞장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 일으켜주기를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냥 쉽게 편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굵직굵직한 거장들이 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중 하나가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야곱 보세요. 그의 아들들 역시도 이제는 다 장성해가지고 자기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리더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7년의 기근이 강력하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늙은 야곱이 분통을 터뜨려요. 그리고는 너희들 도대체 뭐하냐?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너희 귀에 들리지 않냐? 빨리 보따리 싸. 내려가서 너희들 곡식 사와. 살 길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언약 자손 아니냐 우리? 동요하고 등 떠밀어 가지고 그 노인인 연로한 야곱이 그래서 일가를 살리는 겁니다. 주도적인 태도예요. 공전의 히트를 친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이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 제일 중요한 습관이 뭐냐? 프로액티브한 거다. 프로액티브. 먼저 주도적인 태도를 가진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더라.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막 칭송을 하죠. 칭송을. 처음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정치 초보자요, 코미디언 희극배우였던 아 이분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 푸틴이 러시아군 특수부대를 보내니까 분명히 얼마 못 가서 백기투항할 거다. 웬일입니까? 나는 죽어도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여튼 앞장서가지고 군대를 지휘하고 국민들을 막 독려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니 우크라이나의 낙심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국민들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군대가 싸울 힘을 얻습니다. 심지어는 나라 밖에 살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고국에 돌아가서 내가 총 들고 나라를 지키는 싸움을 싸우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청년들을 포함해서 지금 막 우후죽순 우리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러시아의 이 불의한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겠다 막 들끓고 있습니다. 들끓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돌아오는 이제 금요철야 기도회 때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온 우리 선교사님들 한 15분 정도를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그분들 특송하시고 우리가 위로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이번 금요철야 때 가질 거예요.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끌어가니까 이 나라가 버티는 거죠. 반면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십시오. 미군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아프가니스탄이 홀딱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떵떵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아프간을 지킨다. 그런데요, 고 말한 바로 다음 날 이분이 야반도주를 했어요. 헬기에다가 그냥 돈가방 잔뜩 싣고, 아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이 도망을 쳐버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30조 원에 이르는 첨단 미군 무기를 다 전수를 받고 훈련도 받았던 아프가니 군인들이 다 백기투항을 하고, 그 탈레반이 6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아프간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막 죽이고 막 극렬 이슬람 국가로 그렇게 완전히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주도적인 태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그럼 우리들 크리스천이 가지는 주도적인 태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아낙 자손이 가득한 히브리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요구하는 말, 그 바로 그거 아닙니까? 14장 12절을 보면요,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시시하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가지고 그냥 남이 다 그냥 여건 만들어준 다음 그냥 슬쩍 편승하고자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굳게 서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끌고 주도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만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갈렙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그런 인생의 멋진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죠. 이 군대 가면, 군대 얘기 또 하는데 이 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가가. 근데 제가 좋아하는 군가가 하나가 있어요. 멋진 사나이라고 하는 군가. 멋진 사나이. 제가 어젯밤 좀 고민을 해서 이거를 내가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할까요, 여러분? 네, 딱 두 분이 앉혀가지고 안 하려고 지금 생각도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치셔서 제가 한번 할게요. 멋진 사나이. 이건 앞에 나와가지고 해야 돼요. 이 다리를 30도를 딱 벌려가지고 이 손을 또 허리에 하나를 올리래요, 또 이거에. 그리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짝다리를 짚으면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멋진 사나이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 저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막 깨워가면서 지금 설교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름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멋진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군가를 불렀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사실은 거의 다 아는 정말 전설적인 클래시컬한 그런 군가가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 남들 다 도망가도, 남들 다 항복하려고 해도, 남들 다 진다고 해도 너와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사냐를, 이 조국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용맹한 주도적인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주님의 군사다,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불신앙적인 모든 이 세태와 싸우는 주님의 군사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군사라는 겁니다. 군사. 그래서 우리가 대장 되신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라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라든지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할 때 뭐 누가 하겠지 뭐 나 아니어도,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딱 앞에 나가가지고 이사야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도적인 태도로 그렇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 그게 중요하다.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트 세벨이라. 아멘.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이 이 쇠도 달군 김에 때린다, 이것처럼 지금 막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그러니 그 김에 그냥 쫙 올라가가지고 더 높은 산지에 버티고 있는 기랴트 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녹록치가 않아요. 이 기랴트 세벨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이름의 뜻은요, 책의 성읍. 그 학자들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아, 이 기랴트 세벨에는 마치 그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과 같이
이 가나안 지역에 여러 문화와 문명을 집대성한 책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도성이었고, 가나안의 차세대를 이끌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그러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명과 문화가 나름 꽃을 피웠고 방비가 잘 돼 있는 젊은 피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게다가 높은 산지입니다. 그러니 노익장을 아무리 발휘해도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 갈렙이 새로운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정복하고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준다. 이게 요즘에 우리 시대의 도덕관념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무공을 세운 탁월한 장수에게는 지도자와 왕이 자기의 가장 귀한 존재인 딸을 아내로 주는 용맹한 장수를 치하하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자기 딸에게 그 당대에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고 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러한 훌륭하고 탁월한 남편감을 이걸 준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갈렙이 이렇게 기랴세베를 정복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주도적인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는요, 나 혼자 다 할 거야, 나밖에는 안 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교만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자아도취입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갈렙으로부터 또 하나를 배워요. 그것은 크리스찬이라면 갈렙처럼 연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정신.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주 멋진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함께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 미국 서부지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요, 국립공원들이 뭐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립공원들은 엄청나게 잘 보존이 돼요. 50년 개방을 하고 나머지 50년은 이거 사람 아예 못 들어가게 다 막습니다. 그 50년 동안은 자연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냥 울창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립공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쿼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쿼이아, 삼나무, 거대 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너무너무 거대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손붙잡고 이렇게 딱 둘러보려고 해도 이거 나무 한 채를 다 둘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저게요, 아주 높게 자라는 것은 높이가 80m에 이른다고 합니다. 80m, 엄청난 아름들이 하늘을 찌르는. 문제는요, 그곳에는 1년 내내 엄청난 강풍이 막 때를 따라서 부딪혀와가지고 나무들이 자빠지고 뿌리째 뽑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세코야 삼나무들은요, 뿌리가 굉장히 얕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넘어져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 안 넘어지더라.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요 녀석들이 옆에 있는 다른 삼나무들과 다 그 얕은 뿌리지만 다 팔짱을 끼고 막 칡농굴처럼 다 같이 막 얽혀버려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니 아무리 강풍이 부딪혀도 옆에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져도 이 삼나무들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힘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연합의 정신. 결국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이렇게 뱀처럼. 이 교회와 성도 사이에 틈이 벌어져 버리면 이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 역사를 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그냥 싸우고 불미스럽고 무너지고. 여러분요, 교회는요, 우리 개개인들이 모이지만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몸된 교회로 모이는 이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철없는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노름을 했잖아요.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혼자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낮아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교회는 혼자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낮아지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는다면 그게 내가 높아지라고 직분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 가지고 더 낮아져서 잘 섬겨라. 직분이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더 잘 섬겨라. 그것이 주님이 직분 주신 원래의 취지다. 그 직분이 나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된다면 이 하나님과는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갑니다. 그 심판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섬기는 도구. 그럴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는 굳건한 세코이아 나무들처럼 세파와 마귀시험과 세상의 파도에 굳게 버텨서 가지고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지상명령, 즉 복음전파와 선교의 사역, 영혼구원,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의 영이 들어가면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도 깨집니다. 직장과 사업체도 깨지고 나가는 국가도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연합의 정신이 있으면 가정도 서고 직장도 서고 교회도 서고 나라도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 국민의 마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쫙,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쫙, 마치 심리적 내전 상태에 지금 돌입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대선 사전 투표를 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했다는 기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선진화하고 고급화해가지고 그렇게 쫙 올라간 거면 이건 정말 박수해야 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고 우리 편은 천사화하면서 지금 막 총 아닌 총을 쏘고 있는 거죠,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되시는 분 누구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맡기시는 위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회복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서로 간에 갈라지고 분열된 이 상처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르드개가 말했듯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누군가가 위정의 권세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이 연합의 정신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랴세벨 점령했는데 그는 누구냐? 갈렙의 조카더라 라는 거예요. 조카.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오늘 성경 안으로 우리가 좀 신방을 갔으면 좋겠어요. 갈렙의 조카 아닙니까? 온니엘이. 그러니 땅꼬마 시절부터 큰아버지인 갈렙 집에 번질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를 봤겠습니까? 자기 사촌 여동생인 악사를 본 겁니다. 어릴 때는 그냥 공기놀이 같이 하고 그냥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서로 간에 막 그랬지만 점점 자라면서 건장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상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설렌 거죠. 고대 사회에는 사촌끼리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야곱도
사촌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서로에 대한 연모애정이 있고 온리엘이 악사에 대한 사랑이 막 이 마음속에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악사의 아빠인 자기 큰아버지 갈렙이 누구든지 기리앗 세베를 먼저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러니 이 온리엘이 이 마음이 불타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가지고 그 고지대, 그 철옹성과 같은 기리앗 세베를 쳐가지고 점령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리엘은 여러분 전쟁을 해도 아주 로맨틱한 전쟁을 한 겁니다. 낭만적으로. 자, 그렇지만 사랑만으로 전쟁의 승리가 꼭 다가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거긴 비결이 있습니다. 온리엘의 아버지인 그나스 역시도 45년 전에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세대의 장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배신하고 우리 애굽 돌아가자 통곡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한 세대 다 광야에서 죽는다. 40년을 배회를 합니다. 그 사이에도 그나스가 함께 껴있는 겁니다. 그나스도 광야에서 죽은 거지요. 불신앙 가운데에. 딱 두 사람 살아남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 이 온리엘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 세대 아버지 세대 다 죽고 자기 아버지마저도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인 자기의 큰아버지 갈렙은 당당히 살아남고 85세인 지금도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올라가서 점령하는 그 영적 기계, 기백, 믿음, 충성과 헌신, 이걸 여러분 주도적인 그 태도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아, 저게 믿음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걸 교훈 받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도 기리앗 세베를 칠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험악한 기리앗 세베를 쳐서 취하고 사랑하는 그 악사도 자기 아내를 삼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연합의 정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이 온리엘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사기 시대로 가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압제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종 아닌 종노릇 할 때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온리엘이 돼요. 이 사람 온리엘이. 여러분 이처럼 갈렙의 연합의 정신은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는 은혜의 통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다음 한국 교회, 다음 시대를 짊어지고 책임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계대를 이루는 축복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온리엘과 악사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분가를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때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정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악사가요 분가하에 나가면서 자기 남편 된 온리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하자.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갈렙이 딸의 얼굴에 뭔가 구하는 표정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 딱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아버지 복 주세요. 그리고 밭도 주세요.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샘도 주세요.
가나안 땅은요, 이게 물이 너무너무 귀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 마신다는 것은 우리 시대하고, 우리 때하고는 달라요. 물 대용입니다. 그 아니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대명사가 뭡니까? 70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출가하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준다. 갈렙 자신도 물이 부족한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여자, 딸 악사가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악사는 삶으로 그것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요구해서 받아내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구나, 올바르게 믿음으로 요구하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이 어려움의 때를 통과해 나가는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사용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다 봅니다. 입력되는 것이 나중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초기에 그 긴장과 애타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영상 이렇게 보다가 꾸벅꾸벅 병든 닭처럼 졸고, 그냥 좀 피곤하다고 이렇게 누우려고 하다가 아,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모습으로 그냥 방만하게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자녀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떨까요? 이건 뭐 보나마나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거거든요. 자, 갈렙이 복을 구하는 딸에게 밭을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기서요, 주다라고 하는, 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탄, 주다. 오늘 본문에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5번 등장을 해요. 먼저 13절에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십니다. 나탄. 그리고 16절에서 갈렙이 기랴셉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딸 악사를 주겠다. 나탄입니다. 17절에서 온니엘에게 그래서 악사를 갈렙이 줍니다. 나탄이에요. 마지막으로 19절에 3번 나와요. 악사가 복을 주세요. 나탄입니다. 샘물도 주세요. 나탄입니다. 그러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나탄이에요. 이렇게 5번이나 나탄,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나타나신, 즉 주신 사람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타낼 수 있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복받은 사람은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딸의 요구에 너 지금 출가 외인이야, 이제는 나도 나 살기 바빠, 네 잘난 남편 아니냐, 영웅적인 호걸인데 아, 그 언니를 알아서 할 거야, 왜 나한테 자꾸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탄 많이 자기가 받았기에, 그분이 주셨기에 나도 너에게 풍성하게 너그럽게 줄게. 나탄, 윗샘과 아랫샘, 밭을 복으로 주는 겁니다. 받은 물줄기를 흘려 보내는 요단강에는 풍성한 물고기들과 생명이 약동을 합니다. 그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아 자기만 움켜쥐고 있는 사해바다, 데드씨, 여기에는요 염분만 계속 쌓여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은 바다, 데드씨. 자,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히 보면요, 투수가 어디다 공 던졌냐면 타자의 엉덩이를 맞췄습니다. 소위 사구라고 하죠. 데드볼, 사구.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이게 몇 년 전 경기예요. 그런데 이 타자의 팀이 지금 7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데드볼을 엉덩이에 맞은 저 타자가 그 앞에서 7대 0으로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루 2루에 나가 있을 때 거기서 도루를 했거든요. 도루를. 그러니까 이 투수의 입장에서는 너무 얄밉고 괘씸한 거예요. 네가 지금 너희 팀이 7대 0으로 이기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망신 주고 도루까지 하냐? 우리를 삶아 먹으려고 하냐? 그래가지고도 화가 나가지고 4회에 저 사람 엉덩이에다가 사구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5회에도 저 사람이 대타로 또 나왔거든요.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엉덩이에 또 두 번째로 사구를 던졌습니다. 그 열받아가지고 저 타자가 투수한테 막 달려 나오는데 심판이 뜯어말리고 막 그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탄,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여러 가지 자원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만 누리겠다라고 계속 움켜지면 안 됩니다. 자꾸 더 챙기겠다, 도루까지 내가 하겠다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우리 엉덩이에 대두볼 던지십니다. 퍽 하고. 여러분, 자꾸 욕심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아프다 하면 하나님이 내 엉덩이에 뭐 던지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너 흘려보내라고 했더니 너만 챙기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나탄, 그 주신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이라면 갈렙처럼 그 복들을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나탄 흘려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겁니다. 지극한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는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나탄 풍성한 은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야죠. 줘야죠. 나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태신자 운동의 시작인데요, 태신자 운동의 마음이 뭡니까? 정신이 뭡니까? 나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 나도 주변에 흘려보내어 주겠습니다. 나탄을 나타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크리스천이라면 갈렙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주도적인 태도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또 연합의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 우리 조금이라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 오전도사님하고 같이 고민을 좀 했어요. 아, 무슨 찬양을 이번 주에는 불러야 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이, 그래, 지난 2주 동안 불렀고 요 오늘 그냥 3주째 불러가지고 이 세기를 만드시는 주, 이 곡을 웨이메이커, 이것을 우리 갈렙의 테마송으로 하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불러요. 여러분 함께 부르시면서 주여 나도 갈렙처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연합의 정신을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이 나탄의 신앙, 주님 내게 복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나탄, 나도 주변에 나탄 흘려보내겠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갈렙처럼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